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패션 스타일링이 달라지면서 분명 수많은 여성분들에게 점수를 딸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만 꼭 끝까지 봐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민입니다. 인트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여름 패션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분명히 수많은 여성분들의 점수를 딸 수 있을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점수를 따려면 물론 본래 갖고 있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패션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만 입으신다면 분명 가산점이 붙을 그런 코디를 총 4가지로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여성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깔끔하고 댄디한, 보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 연예인으로 치면 류준열님, 박서준님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다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로 깔끔하면서 역시 남자답게 잘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도 수많은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깔끔하고 남자다운 여름 스타일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부터 가실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스타일은 가장 기본이면서 여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코디입니다. 호불호가 전혀 없고 누구나 접근하기 좋은 아주 쉬운 스타일링인데요. 먼저 지금 저처럼 깔끔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티셔츠를 착용해주시고 슬림하고 단정한 청바지를 착용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착용 중인 상의 무지 티셔츠를 청바지 속에 깔끔하게 넣어서 입어주는 너입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입을 해주면 딱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면서 다리 라인이 노출되어 비율이 더 좋아 보인답니다. 너입을 하는 방법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되게 간단한데요. 너입하기 좋은 짱짱하고 각이 잘 잡혀있는 무지 티셔츠를 준비해주시고요, 바지 안에 싹 다 넣어줍니다. 다 넣어주셨으면 대한민국 만세 3번 정도 외칩니다. 그러면 티셔츠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3번 외쳤는데도 저처럼 잘 안 올라온다면 만세를 더 외쳐보세요. 그러면 분명 저처럼 잘 올라올 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티셔츠의 중심을 한 손으로 딱 잡고 적당하게 빼줍니다. 저는 항상 벨트를 하기 때문에 기준을 벨트 밑에까지 빼주는 걸로 잡았는데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기준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인 기준으로 빼주셨으면 그대로 손을 고정시킨 다음 나머지 한 손으로 양 사이드 부분을 밑단과 일자로 잘 맞춰줍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완전 칼각으로 일자로 맞춰주는 것보다 약간 비대칭으로 빼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보기에도 편합니다.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걸보고 해주시면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 끝. 엄청 깔끔하죠? 제가 깔끔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여성분들이 깔끔한 스타일의 남자 패션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이제 심심하지 않게 댄디한 무드와 잘 어울리는 손목시계 하나 착용해주시는 센스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신발은 뭐 집에 있는 더비 슈즈. 더비 슈즈는 이제 구두의 종류인데 캐주얼함에서 포멀함을 동시에 안고 갈 수 있는 신발로 코디의 깔끔함을 배로 만들어준답니다. 마무리는 블랙 컬러의 토트백을 하나 들어주시면 검정 티셔츠, 슬림한 청바지, 깔끔한 손목시계, 더비 슈즈와 토트백으로 마무리. 여름 코디 깔끔함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코디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기 좋은 스타일링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에서 티셔츠만 이렇게 바꿔주신다면 원 플러스 알파로 본인 취향에 맞는 컬러감의 스타일로 좀 더 트렌디하고 본인의 색깔대로 스타일링하실 수 있으니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 포인트를 간단하게 더 강조해드리자면 짱짱한 무지 티셔츠 준비, 바지 속에 넣이는 너입 익히기, 손목시계 토트백 더비슈즈 활용. 그러면 여름에 가장 깔끔한 스타일 완성. 이어서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스타일은 방금 첫 번째 스타일에서 청바지 핏만 바꿔주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스타일에서 제가 보여드린 코디는 이렇게 군더더기였고 핏이 좋아 보이는 깔끔한 스타일이었잖아요. 두 번째 스타일은 여기서 청바지 핏만 이런 식으로 와이드하게 바꿔줬습니다. 각 컬러마다 비교샷 간단하게 보실까요? 슬림 핏 때 와이드, 슬림 핏 때 와이드, 다시 슬림 핏 때 와이드. 확실히 청바지 핏만 바꿔준 건데 뭔가 느낌이 확 다르고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건 이제 다리가 신체 중에서 길고 일자로 쫙 떨어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코디 느낌을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청바지 핏의 근본인 와이드 팬츠가 꽤 오랫동안 죽었다가 확실히 몇 년 전부터는 완전히 살아나서 지금은 그냥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히려 깔끔함의 정석인 슬림 핏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이드한 핏의 청바지를 즐겨 입고 있는데요. 저 또한 요즘에는 정말 슬림한 청바지 핏보다는 와이드한 핏의 데님을 데일리로 더 즐겨 입는 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착용 시 약간 답답하고 시각적으로도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슬림 핏 데님과는 다르게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뛰어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 와이드 핏의 데님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또 와이드 팬츠를 착용해 주셔도 우리는 당연히 깔끔하게 1번 코디처럼 너입을 해주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는 물론이고 깔끔함도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슬림 핏 데님 팬츠를 착용했을 때는 더비 슈즈가 전체적으로 다 노출이 되지만 와이드 팬츠를 착용해 주시면 색다른 느낌으로 이제는 더비 슈즈 위코 부분을 자연스럽게 잘 덮어주면서 마치 하나가 된 듯한 실루엣으로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디테일을 느낄 수 있답니다. 또 1번 코디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사실 바지 핏이 어느 정도 좋으신 분들이 활용하셔야 그 멋스러움도 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체가 안 예쁘거나 두꺼우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럴 때
착용하기 좋은 핏이 바로 와이드 핏인 겁니다. 단점을 보완하면서 트렌디함까지 챙겨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바지 핏만 바꿔서 착용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액세서리, 시계나 토트백은 그대로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또 슬림핏과 마찬가지로 어떤 색상이 상의된 본인 취향껏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슬림핏 팬츠는 색다른 매력으로 연출이 되고요. 공통점을 뽑자면 둘 다 깔끔하면서 호불호 없고 여성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번은 다리핏에 자신이 있는 분들, 아직 슬림핏을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번은 본인의 다리핏이 별로고 나는 여름에 너무 답답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스타일은 바로 프린팅 티셔츠와 백팩을 활용한 캐주얼한 남친룩 코디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1번, 2번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대충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으면서 같이 활용한 신발이나 악세 등도 역시나 전체적으로 댄디한 무드의 아이템들이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번 스타일은 역시 여성분들이 좋아하면서 여러분들이 입문하시기에도 쉽고 부담이 없는 아이템들이지만 무드가 확실히 다른 캐주얼한 남친룩 코디입니다. 사실 캐주얼이라는 스타일 자체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의는 따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과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룩 자체가 굉장히 편해 보이면서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꾸안꾸 스타일로 적합하고 멋진 남자다운 스타일보다는 영한 무드의 귀여운 남자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주얼한 스타일과 어울리는 아이템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는 프린팅 티셔츠, 스포티하면서도 트렌디한 스니커즈, 실용적이면서 귀여운 디자인을 겸비한 백팩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캐주얼하면서 귀여운 무드의 아이템들을 하나의 코디로 묶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려 보이면서 남친룩스러운 귀여운 스타일로 10대에서 20대, 더 나가면 30대까지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호불호 없는 코디로 연출된답니다. 그래서 같은 와이드 팬츠지만 2번 스타일과 비교해서 보시면 2번은 확실히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남자다운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3번은 귀엽고 캐주얼한 남친룩 스타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느낌으로 다른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취향이 좀 더 들어가지 않은 스타일은 사실 3번 스타일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평소에 지금처럼 힙한 비닐을 착용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 싶어서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스타일 좀 더 영한 느낌으로 코디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이건 뭐 본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하는 무드의 스타일로 연출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캐주얼한 스타일로 활용하기 좋은 무드의 아이템인 프린팅 티셔츠와 백팩을 활용한 스타일을 몇 개 더 보자면, 이번에는 화이트 프린팅 티셔츠와 호불호가 없는 그레이 색상 스니커즈, 여기에 역시 백팩입니다. 화이트 컬러 반팔 티셔츠를 주로 갖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스타일이고요.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디자인이 강렬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코디에 활용해 주셔도 충분히 남친룩스러운 멋진 캐주얼한 코디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패션에 좀 입문하시는 분들은 블랙이나 화이트 위주로 코디를 가주시는 게 실패 안 하고 호불호도 없으니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인 스타일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이렇게 과감한 스타일로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4번 스타일은 검정 와이드 슬랙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인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름 남친룩 코디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역시 기본적인 검정 와이드 슬랙스인데요.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구하기도 쉽고 편하면서 한번 착용하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누구나 최소 하나쯤은 갖고 계실 제품인데요. 와이드 슬랙스는 정말 싫어하는 여성분들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대중적이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템인데 사실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이드 슬랙스를 적극적으로 코디에 잘 활용하신다면 청바지를 뛰어넘는 깔끔함과 멋진 남친룩 스타일로 연출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수많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와이드 슬랙스의 멋진 코디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스타일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와이드 슬랙스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타일, 흰티와 더비슈즈, 토트백의 조합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스타일로 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반 이상은 무조건 먹고 갈 수 있는 조합인데요. 특히 여름에 소개팅이나 데이트가 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코디해 주신다면 스타일 면에서는 까일 일은 없다고 봐주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아예 무지로 된 화이트 티셔츠를 착용해 주셔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심심해 보이면서 패턴이 1도 없다 보니 백지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프린팅이 들어가지 않는 화이트 컬러의 티셔츠를 착용해 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와이드 슬랙스 코디는 스카이블루 컬러의 옥스포드 반팔 셔츠를 와이드 슬랙스와 매치하는 방법인데요. 반팔 티셔츠가 편하면서 접근하기 좋은 아이템인 건 사실이지만 여름 내내 반팔 티셔츠만 입고 다니는 건 진부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좀 더 시원해 보이면서 청량감이 느껴지는 스카이블루 색상의 옥스포드 반팔 셔츠를 와이드 슬랙스와 활용해 주신다면 기본 남친룩 스타일과는 또 다른 미니멀하면서도 색상 포인트까지 들어가져 있는 멋진 룩으로 연출하실 수 있답니다. 여기에 신발 역시 접근하기 쉽고 호불호가 1도 없는 화이트 스니커를 착용해 주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반팔 셔츠가 스카이블루 컬러이다 보니 이미 색상 포인트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주시는 게 색상 밸런스가 잘 맞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블랙 색상 와이드 슬랙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템, 또 블랙 컬러와 맞닿았을 때 역시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감 또한
화이트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디는 요즘 제 영상에 거의 매번 나올 정도로 제가 그만큼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1번 스타일과는 또 다른 매력을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또 톤온톤적으로 색조합이 깔끔한 그레이, 블랙, 화이트 조합으로 연출해 주신다면 무채색 끝판왕 코디로도 충분히 예쁘고 트렌디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코디 변명성도 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착용한 와이드 슬랙스가 뭐 2에서 3만원대인데 그거 한 장만 그냥 갖고 계시면 수많은 예쁜 여름 코디, 최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룩으로는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와이드 슬랙스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력 또 강력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름 남친룩 코디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4가지 스타일 중에서 어떤 스타일이 가장 끌리고 매력적인지 말입니다. 그 이유까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